노아의 방수 다섯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방수 작업과 관련하여 영상을 제작하지 않고 왜 노아의 방수가 고집하는 탄탄방수 제품으로 방수 작업을 해야 하는지 그 사례를 들여가면서 소개하겠습니다. 비가 오면 항상 물이 새는 어느 모회사 본관의 내부 모습입니다. 대표이사실과 전산실, 내부 베란다, 계단, 심지어 화장실 위, 그리고 사무실 위의 고질적인 누수로 인하여 평소 업무가 어려울 정도의 환경을 그대로 방치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누수는 단순히 수십 년째 사용해오는 물의 탄소재를 사용함과 더불어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비용에만 집착 초래하여 수년째 반복된 결과로 현장 실무 담당자에게 전해들었습니다. 눈부신 과학 발전으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것을 검색하여 보는 세상. 그런데 방수 제품은 옛 제품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 제품을 실내에서 작업하는 것보다 새로운 좋은 제품을 인지를 못하여 누수가 생겨 짧게는 1년도 안 돼서 또다시 그옛 제품으로 시공하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 신제품을 우리 노아의 방수가 잘 홍보하여 위 회사처럼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의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직원들의 제대로 된 근무 환경에서 일함에 따른 업무 효율도 상승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위 회사의 누수 문제점을 견적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아의 방수입니다. 기사의 본관 건물에 방수 일회가 있어 방문하여 살펴본 결과 주 원인은 창틀에 있으며 그 외 오래된 우레탄 방수의 갈라짐과 균열진 곳의 실리콘 떨어짐 및 배수구의 미 확보가 주된 원인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의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우레탄 방수는 기후 변화로 인하여 갈라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며 또한 실리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방수 시공 방법으로 방수 공사를 하게 된다면 기사의 건물 누수는 한 해도 못 가서 또다시 누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노아의 방수는 탄탄방수의 방수 제품만 사용함으로써 균열관 곳에 특화된 제품과 외벽 및 창틀, 옥상 등 구역에 따른 방수제 사용으로 일반 페인트사에서 나오는 제품과 확연히 다릅니다. 칠하는 페인트 방수가 아니라 방수 제품만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방수 제품만을 사용함으로써 저희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족도가 아주 우수하여 대형 병원 및 대형 공장, 원룸, 펜션 등 찾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더 많은 것을 설명하여 드리고 싶지만 여기까지 기사의 누수와 방수와 관련된 설명을 마치고 어떤 점이 유지 보수가 더 절감될 수 있을지 잘 판단하여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처럼 이런 문제점을 관계자 및 오너는 보았습니다만 결국에는 옛 방식을 고집하여 선택하여 공사를 한다고 실무자에게 전해들었습니다. 옥상 방수만 하는 것이 아닌 외벽 보수와 창틀의 누수가 근본적인 문제인데도 옥상 방수에만 치중하여 공사를 하게 되면 수십 년째 반복되는 고질적인 누수를 잡지 못하는 것은 뻔한 기정사실입니다. 이런 사례처럼 노아의 방수 시청자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합리적이며 바람직한 공사 기법이고 사후 관리까지 철저한 노아의 방수를 선택하신다면 누수의 정확한 진단과 균열 보수, 책임 방수로 반복적인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렇다고 종전 옛 방법의 금액과도 차이 없으며 공정도 길지 않아 일정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수는 다른 방수 업체와 달리 매장과 전시장이 있어서 셀프 시공을 위한 교육도 함께하고 있으니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방수 작업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방수도 다 같은 방수가 아닙니다. 점포도 없는 방수 업체가 아닙니다. 다가올 잘못된 방수와 정확하지 못한 누수 진단 파악으로 앞으로의 피해가 예상되어서 이야기를 올려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례가 생기면 깊이 심사숙고 후 선택한다면 나의 자산가치는 더욱 오래가고 높아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